욥기 1장 보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사람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 것인가? 생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의지를 공격하면 이제 마귀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 느낌과 감정들을 통해서 또 그 정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의지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마귀가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가리는 데가 없습니다. 위아래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랬죠. 또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공격하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불못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결코 시간이 마귀의 그 공격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다만 욥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몰라요. 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욥,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누리며 그 향유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죠. 위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경배드릴 자세가 되어 있고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점이 하나,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도 욥을 통해서도 이 사실들을 허용하셨고 욥의 공격,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허용하셨고요. 하나님의 염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각 시대의 경륜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바울 서신이 완성되어진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알려주실 것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주실 것이 없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욥이 몰랐던 그 많은 내용들, 아담이 몰랐던 그 많은 내용들을 훤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심지어는 음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음성으로만 지어졌다고요. 근데 그것이 기록물로 주어주셨죠. 그것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경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무엇이냐.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살펴볼 때 믿음이 가장
커져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이 가장 넓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믿음이 발견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예. 그거 아주 이상한 일이라. 이상한 일. 그래서 그것을 아주 어려운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대표되어지는 타락한 천사들 대표해서 마귀 수많은 세력들이 있죠. 휘하 세력 다 동원해서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무한대에 그래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 그것은 한 사람을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는 욥이에요. 그 대상이.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유의해 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도 그 대상이 있고 마귀도 대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여러 사람 원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만 원한다. 이게 누구를 원하는 것이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여기서는 욥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 그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11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마귀의 관점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십시오. 제가 흔들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소유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예. 실제로는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두 가지 세계에 같이 사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흙의 물질인 흙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소유, 이것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사람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교리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냐. 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적 존재예요. 마귀는 사람은 혼적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이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을 뒤바꾸면 안 된다. 마치 몸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혼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뒤바뀌는 순간에 마귀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는 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은 무엇이냐? 돈이에요. 돈 건드려보라. 믿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자신의 물질에 대한 의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질과 관련된 자신의 신분. 절대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목적대로 행하기 위한 청지기라. 고용된 CEO라. 고용된 CEO예요. 월급 받는 사장이지. 그것이 자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욥의 경우를 통해서처럼 재정적인 손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누가 보면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공격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게 만들죠? 그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벌어서 늘린 이 창고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리죠.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게서 네 혼을 아사가리니. 혼이라고, 혼. 인생의 그 본질은 혼인데 그 혼을 아사가버린다. 그럼 지금 수단과 방법, 그것으로 지금 마련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죠. 절대로 인생하지 못해. 그게. 그래서 이 소유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자, 그것에서 이제 욥이 승리를 하죠. 욥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자신이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이제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완전히 벗어나셨죠.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통해서도 공격하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마귀가 멈추는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죠. 똑같은 공격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구원받은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 것이냐? 사울은 박해를 한 적이 없어요. 스테판을 죽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배경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서 실패했을 때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자식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드렸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해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달려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을 치고요. 건강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소유를 공격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자신의 건강을 공격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관계를 공격하고,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것이 욥기를 형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욥의 혼, 그것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 외에는 다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은 마귀가 존재하는 한 마귀의 공격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통하여 성도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이브에게 접근해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넣어주었는데 붙잡았어요. 마귀가, 이브가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다 이스카리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누가 자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알고 있다. 함부로 찌쩍대지 않아요. 그 자신의 말이 들어먹힐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직접 다루지 않았던 사실. 아담에게 직접 다루면 그건 시도 먹히지 않는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기다렸다가 그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연약해요. 아내가 연약하다고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뭐 역량이라든지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강건함이라든지 이 부분이 여자가 훨씬 더 월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약해요. 여자가 더 연약하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자가. 근데 그 여자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모든 그 이 자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더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잘 오해하지 못한 서로 미혼인 청년들끼리요. 그 형제가 자매에 대해서 더 약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을 때 아내가 더 연약하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숨겨진 마음의 불평 그것을 마귀가 읽어버렸기 때문에 던지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제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 토로하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브의 답변은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시오. 만지지도 말라시오. 튀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마귀는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키질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무엇이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인간적이에요. 더 인간적이에요. 마귀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주 너무 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강력한 적수가 없어요. 뭐 도둑질하고 또 부도덕하고 뭐 윤리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들은 이 힘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못하겠다. 어떻게 나보다도 귀한 아들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했을 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설득이 되는 것이라. 인간적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어떻게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느냐, 제물로 바치겠느냐.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맞은 그 대상이 베드로예요. 기질하려고 찾아낸 것입니다. 열둘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 그것이 바로 두 번에 걸쳐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무엇이냐?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탐심이 가득해요. 거기. 물론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됐을 때의 그 표현은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근데 성경은 그 마음을 파헤치죠. 도둑이에요. 도둑이라고. 그 탐심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귀는 또한 어느 때에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도 알고 있기에 다윗을 다룰 때는 겸손할 때가 아닌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음란의 생각을 넣었다. 사무엘상 17장 같은 경우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윗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가 10명이 다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는 바보예요. 그러면 마귀는 바보 짓이라고 해요. 바보 짓이.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죄들을 자백하고 내가 좋은 결의를 하고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었던 일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즉시로 공격하면 마귀는 바보예요. 교회 문 나설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루 이틀 지날 때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흘째 되던 날 불안의 마음을 스며시 넣어줘요. 왜? 되돌이켜보니까 한때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한때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전체로 다 눈앞에 다 가려져 있거든요. 똑같아져요. 하는 그 생활이 똑같아진다. 성령 소멸하는데 그다지 오래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주었어요. 그 시간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을 잘 관리하느냐, 시간을 잘 지키느냐, 시간을 목적대로 잘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본분인데, 그 사람의 의무인데, 그 의무에서 게을리해져 버리면 그 시간의 용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타락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어떻게 한지라? 본지라. 어디가 생각이 나요? 본지라. 창세기 3장이 생각난다. 보았다고요. 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브가 그것을 봤을 때. 보기에 즐거웠죠.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만의 생각을 넣을 때 스스로 풍요하다고 여길 때에 교만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의 전형이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이 단절되어도
말씀의 빛을 받지 않아도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때가 돼버렸다. 그때가.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한참 된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패배당한 지 이미 오랜 시간에 지났어요. 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의 때가 그때였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충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발견되어야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발견이 안 된다. 하나님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방법이 없다고요. 최소한의 믿음이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요.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의심의 씨를 넣어줬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것이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된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해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등과 요란한 사이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귀를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작심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충동질 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다윗. 쓰러졌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넣어줬을 때 패배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한다 그랬죠. 이제 역으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 마귀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를 공격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을 자백하는가? 무엇을 자백하는가?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진리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와요. 그걸 하면 즉각적으로 자백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목록들을 말씀해 주신 건가? 무엇을 위해서 그 그릇을 깨끗이 비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자백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먹을 양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것들로 꽉 채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위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인가?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나는 성경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했는가? 나는 경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했는가? 나는 기도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자백했는가? 또 그런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찔림을 주셨는데 이기적인 동기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였는가?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귀의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재차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 해당되어지는 것, 직접적인 마귀의 것,
아니면 육신의 것들, 아니면 세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어두운 생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광범위하게 이 복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사탄으로도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뭐 은사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내 마음이 악한 영으로 사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성경적 진리예요. 교리라. 그런데 그것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진리가 나오겠죠. 그 입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탄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사탄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를 수행해야 되는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건 말에는 의미가 없고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마음 가운데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느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보장이 된다고 본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인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중점을 두는 거죠.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지체들을 불의에 내어주면, 그래서 굴복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생애는 마귀적인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마귀적인 삶. 그러니까 마귀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무슨 뭐 사형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교양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파괴력, 엄청난 파괴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 관계는, 소속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삶을 정말 지옥같이 살게 한 것은 둘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주변에서 막 비난을 막 퍼붓고 막 형이나 그 누나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둘째 아들도 자살해버렸어요. 한 달 내에 줄초상이 나버린 거라. 둘 다 자살이야, 자살. 그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일어나는 거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마귀는 그런 그 존재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 가운데서 가장 파괴력이 큰 자는 누구는 것이냐?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면 그래요. 그 관계가 그렇다고 말해요. 형제와 형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공유하지 못할 때의 그 파괴력은 그만큼 엄청나다라고는 사실인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비켜가려고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할까요? 처음부터 사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그 결과 사탄에게 넘겨져 그 육신이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마귀는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그 이하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0을 행할 수 있는데 70만 행하고 만족해버렸다. 그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너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주었느냐. 그럴 것 같았다면 차라리 네 옆사람에게 줄 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네 옆사람에게 주었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을 행할 거라고. 100을 행할 거라고. 내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숨기기만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 네 옆집 사람한테 주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그 자기의예요.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그 이상의 계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공격했던 그 공격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돌로 빵을 만들어보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바로 구약에서 시편 78편에 의하면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주셨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초림 때에 그것을 실행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실행해보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 일할 때 성경 보게 만드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 그거 고용주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8시간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하고 그다음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성경을 봤다. 도둑질하는 것이라. 내가 사업주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다르겠죠. 그게. 또 똑같은 일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구령하러 나갔다. 그때 성도들과 교제하러 나갔다. 이 부분도 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그렇게 촉구하신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한쪽으로만 계속 몰려요. 왜 그렇죠? 내가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셨다.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를 해. 다른 것으로. 예. 그것은 마귀의 고도의 계략입니다. 모두가 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을 통한 교제, 그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승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든지 무슨 요비라든지 우리도 똑같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승리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면, 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몸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복들을 도둑질해가고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켜버림으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믿어야 돼요. 도대체 엄마는 왜 나를 저 처음 보는 누나한테 데리고 가서 저 아픈 주사를 팔뚝에다 찔러 넣는 것이냐? 이해 가능해? 그러나 그 주사를 안 맞히면 안 된다고요. 그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 주사는. 그런 관점에서 확정한 것이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지는 모든 어려움으로 예표되지는 고난과 역경 고난들이요. 심지어 죄들에 의한 결과들까지도 다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욥의 경우에 소유를 다 마귀가 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선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이에요. 자식들 다 한날 무덤을 10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관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패배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을 도둑질 당하면서도, 예,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갔는데 경찰 조사가 왔어요. 그런데 뭘 도둑맞는지도 몰라요. 예. 도둑질 당하면서도 정작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에서 패배할 때 무엇을 빼앗기는 것인가? 근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정작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남았죠. 다음 시간에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